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인데요. 자,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어제 저희가 제시해드렸던 시초가 공략주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장 출발할 때 공략할 만한 종목으로 어제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알려드렸는데 센라이브의 정재훈 대표가 KN소를 제시를 하면서 선택을 해줬습니다. 오늘 시초가에 만약에 공략을 하셨으면 19,200원에 시작을 했고 목표 가격은 23,0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KN솔 오늘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일단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18,900원까지 일단 올라왔습니다. 1.67% 상승하면서 KN솔 오늘 장 초반에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함께 동조하면서 상승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KN솔의 흐름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서 살펴볼 만한 좋은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양질의 좋은 종목을 선택해드리고 마지막까지 달릴 수 있을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함께 종목 선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좀 잘 달릴 수 있을까요?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오늘은 뭐 삼성전자 이슈도 있지만 역시 반도체 소부장 가운데 네. 한솔 케미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오늘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어떤 모멘텀들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에 뭐 HBM 역시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이 반도체가 우리가 AI가 이끄는 엔터프라이즈 SSD, 즉 기업용 SSD 수요 성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AI 팩토리가 뭐 데이터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서버 스토리지에 투자 필요성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AI 추론 시장 같은 경우는 HDD에서 최근에 QLC eSSD 수요 이동으로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데 QLC eSSD 수요는 24년 4배 정도 증가가 예상된다 볼 수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SSD, 즉 eSSD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과점 체계가 구축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뭐 핵심적으로도 이야기되고 있는 QLC eSSD가 삼성전자와 솔리다인만이 고객사 인증된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신제품의 기술이나 원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 점유율 1위에 나서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하이닉스의 솔리다임이 기대를 따르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어떤 뭐 고객사 인증과 그다음 과점 체계가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기 따라서 낸드 산업의 가동률 회복이 24년 4분기 62%에서 올해 1분기 65%로 그리고 올해 2분기에는 74% 그리고 올해 4분기에는 86% 그리고 내년 2분기에는 100%까지 낸드 산업의 가동률이 회복이 됩니다. 여기 따라 가동률 원복과 중공정 설비 투자 영향에 관련된 소재 관련된 쪽이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따라서 한솔 케미칼이 최근에 뭐 밸류션 부분으로 본다면 락바텀 수준의 근접한 주가까지 나와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AI 추론 시장 확대했다는 고용량 eSSD 수요 증가했다는 수혜주로 거론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QLC eSSD 수요는 올해 4배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삼성전자 9세대 QLC 제품과 고객사 인증 완료 후에 아마 한솔 케미칼이 올해 하반기 판매가 본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압도적인 제품 경쟁률 기반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2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영업이익이 390억에서 400억 정도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거기다가 삼성전자가 낸드 가동률 상승 효과 때문에 반도체용 과산화수소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9%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영업이익은 최근에 LNG 가격 인하 영향이 반영되면서 전분기 대비 27%나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에도 반도체용 과산화수소와 프리커서 실적 반등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가가 락바텀 수준에서 저가 기회가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다시 한번 투심이 되살아날 수 있을지 한솔 케미칼까지 오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